내일부터 제22대 국회의 첫 번째 국정감사를 시작합니다.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18일 동안 열리는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 자유와 평화가 살아 숨쉬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역사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국정 실패와 일일이 셀 수도 없는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부정비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3.65 국감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국정감사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복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뜻입니다. 3대 기조, 6대 의혹, 5대 대책해서 365 국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끝장 국감으로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추상같이 파헤쳐서 진상을 규명하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 책임을 묻겠다, 끝장을 내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임위 전체가 동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특히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선 운영위, 법사위, 행안위, 국토위, 국방위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국정감사를 위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도 운영합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정문 정책위 부의장이 공동상황실장을 맡아주셨습니다. 원내대표단과 각 상임위 간사가 종합상황실 운영 전반을 맡고 정책위는 현장 점검과 정책 대응을 담당할 현장 대응팀으로 운영됩니다. 원내 대변인들께서 언론 홍보팀을 맡아 18일 동안 함께 호흡하게 됩니다. 국감 기간 중 화요일과 목요일은 원내 회의를 통해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로 진행하고 매일 1시 30분에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그날의 이슈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을 위해 날마다 국감 이슈와 팩트체크 웹자보도 발행합니다. 많은 애용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 만에 대한민국이 속절없이 망가지고 있고 5천만 국민의 삶도 하루하루가 위태위태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심 없고 먹고 사는 문제에 무능하고 나라의 앞날에 대책이 없는 정권 때문에 국민의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를 대변하고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편에서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국정감사, 진실을 밝히는 국정감사,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